안녕하세요. 대박 스윙, 옥스윙, 절대 스윙 마스터 이병욱입니다. 제가 지난 시간까지 드라이버에 대해서 완전히 개념 정립을 해드렸습니다. 그렇죠? 여러분들이 드라이버가 어려운 이유는 아이언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그랬어요. 아이언도 다운 블로우를 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딱 골프 실력의 기준이 나뉜다. 그래서 다운 블로우로 그냥 공 땅 해가지고 쫙 쳐 박을 수 있는 분들은 어떠한 기술을 써도 아이언을 잘 칠 수 있다고 그랬어요. 근데 드라이버는 공이 떠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제가 1층과 2층의 개념을 말씀드렸죠. 드라이버는 그냥 2층 바닥에 놓여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, 공을 왼발 안쪽에다가 두고 딱 둔 다음에 쭉 백스윙하고 내려왔다가 위로 올려치는 이 동작은 선수들이 구사하는 또는 상급자들이 구사하는 기술은 맞지만 여러분들이 그 기술을 먼저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기본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이언과 같은 개념으로서 다운 블로우를 익힌 다음에 여러분이 사이드 블로우, 그 다음에 어퍼 블로우로 가게 되면 여러분이 원하는 탄도, 그 다음에 거리, 구질까지도 결정 지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 지난 세 편에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. 오늘은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운 블로우에 대해서 제가 막 치면서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. 만약에 공이 바닥에 있다면 그냥 바닥에 있다면 지금 바닥에 놓여 있는 게 1층이잖아요. 그런데 드라이버로 위로 들어서 바닥을 딱 치면 공이 뜨질 않아요. 왜? 공간이 없거든. 그래서 티라는 걸 준 거예요. 아니 다른 채들은 다 바닥에 놓고 치는데 왜 티샷만 이 드라이버 샷만 티샷으로 줬겠냐는 거예요. 공이 워낙 안 뜨니까 이 뭐 다른 거 다 번호별로 이렇게 로프트를 눕혀야 되는데 얘는 그냥 뭐 9도, 10도, 11도 이 정도니까 공이 안 뜨잖아요. 아 그러면 티를 딱 둬서 옛날에는 티도 없었지 뭐 잔디 위에다 올려놓고 막 그랬었잖아요. 그래서 그 공간을 주면 약간 위로 올려쳐서 일단 멀리 보내놓고 골프다운 경기를 할 수 있겠다 해서 티라는 걸 준 거란 말이에요. 그러면 티가 딱 놓여있는 건 지금 바닥에 놓여있을 때는 1층, 티 위에 놓여있는 건 제가 2층이라고 그랬잖아요. 근데 2층 바닥에 막 놓여있는 게 그럼 1층 집으로 이렇게 막 머리를 듣고 내려다볼 수 있어요? 없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2층에 있으면 2층에 있는 공만 충실을 해야 되는데 1층 집 놀러 갔다가 침범했다가 막 그건 나중 문제고 지금은 2층에 있으면 어드레스 어떻게 하고 그랬어요? 똑같이 아이언하고 똑같은 위치에 두라고 그랬잖아요. 가운데다 두고 여기에서 바닥에 두면 안 된다고. 왜? 바닥은 1층 집이잖아. 우리 집은 2층인데. 그래서 2층에다 놓고 다운 블로우. 다운 블로우는 뭐예요? 위로 들어서 밑으로 쳐 박는 거죠? 이때 땅에 빵 맞아요? 안 맞아요? 안 맞지. 땅에 맞으면은 밑에 집 1층 침범하는 거잖아. 그래서 들고 백스윙 들어서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. 기억하시죠? 그러니까 위에서 다운 블로우로 공을 계속 편하게 치는 느낌을 익힐 필요가 있다. 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. 그게 시작점이에요.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아무래도 이 아크가 크기 때문에 공이 약간씩은 밀릴 수 있어요. 찍으면. 그리고 위에서 밑으로 찍는 샷은 아웃투 인궤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다소 우측으로 밀릴 수 있는 공이 나올 수 있다 그랬죠. 그래서 클럽 페이스를 여기에서 평소에 딱 편하게 놓는 것보다 약간 닫혀 있다는 느낌. 그리고 여기에서 딱 들고 있어야 돼. 왜? 바닥에 놓으면 이건 남의 집 침범하는 거거든. 나는 위로 들어서 찍을 거잖아요. 그럼 딱 가운데다 두고 위로 번쩍 들어서 이렇게 해서 다운으로 한번 찍어보는 거예요. 그러면 처음에 다 밀려요. 처음에 다 밀립니다. 그런데 지금은 밀려도 아무 상관이 없지. 왜? 이 스윙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다운 블로우를 지금 티샷을 갖다가 또는 드라이버 샷을 제가 다운 블로우로 완전히 정착시키려는 게 아니잖아요. 지금은 뭐예요? 다운 블로우는 뭐라고 그랬어요? 감각의 영역, 감각의 영역. 그래서 내가 이 공을 마음대로 다룰 수 있다라는 거를 자신감을 얻어보자는 거잖아요. 그래서 들어서 위로 번쩍 들어서 공 딱 쳤어요. 그랬더니 지금 약간 페이스 닫았어요. 그래서 똑바로 나가요. 그러니까 당연히 위에서 밑으로 눌러 때리니까 지금 뭐 한 제 기준에 200m, 한 210m 정도 나갔지만 굉장히 낮고 그 다음에 좁은 페어웨이에서 컨트롤하기에 아주 좋은 샷이라는 거예요. 또 제가 뭐 사이드 블로우 다음 시간에 가겠지만 다시 계속 연습 한번 해보는 거예요. 그리고 이 훈련을 많이 하면 제가 기본적인 구질이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. 우측으로 밀리는 구질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죠. 아웃투 인궤도에 그리고 긴 클럽이 들어오면서 약간 열어서 들어오거든. 근데 여러분들이 이 페이스를 조작을 하면서 어떻게든 가운데로 끌어오려고 노력을 하잖아요. 지금 제가 탁 굉장히 낮게 왼쪽으로 치는 연습을 하잖아요. 그러면 여러분들이 페이스를 스퀘어로 운용하는 능력도 좋아져요.
그럼 그런 능력을 토대로 해서 계속 이 페이스, 그 다음에 공이 내려왔을 때 내가 클럽을 던졌을 때 딱 맞고 공이 날아가는 그 느낌, 어떻게 때리면 공이 왼쪽으로 가고 어떻게 때리니까 그냥 아무 느낌 없이 그냥 평소에 때린 느낌 들었더니 우측으로 가네? 그러면 내가 페이스를 약간 탁 덮어서 임팩트 때 딱 만드는 이런 노력도 해줘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페이스 운용 능력 훈련도 된다라는 거예요. 딱 들고 바닥 가면 안 돼요. 남의 집이거든. 그리고 이런 분도 있어요. 이렇게 치고 바닥을 때려도 되냐? 안 된다니까. 바닥을 건들면 안 돼. 왜? 바닥을 건들면 남의 집이라니까요. 그러니까 바닥을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. 떠 있잖아요. 만약에 티가 이만큼 높이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? 여러분들 어드레스 바닥에 달 거예요? 아, 여기다가 해야죠. 그럼 이것도 뭐 가파르게 드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지만 들어서 이렇게는 쳐야 다음 블로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. 그렇죠?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내가 그래도 지금 80대 치는데 90대 치는데 무슨 다운 블로우야?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. 다운 블로우는요, 아이언 연습을 해도 다운 블로우는 계속 평소에 몸을 풀 때 빵 때려서 내가 공 땅을 칠 수 있는지, 그 다음에 땅의 높이, 그 다음에 지형에 대해서 스윙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능력을 찾는 거거든요. 그래서 계속 가운데다 두고 들고 이제 페이스를 스퀘어로 둔다고 생각하면 보통 이 왼발에서 이 스퀘어로 때리라고 딱 돼 있잖아요. 근데 이렇게 오면 열린단 말이야. 공 가운데 있는 데서 약간 닫힌 느낌으로 들어서 번쩍 위로 들어서 밑으로 때려주는 느낌을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많이 밀리지 않고, 뭐 저는 이제 드라이버 평균 240에서 250m 플레이를 하는데 굉장히 똑바로 한 220m 정도, 그러니까 한 5번 우드에서 3번 우드 사이, 한 4번 우드 정도 거리에 거리를 뽑아낼 수가 있어요. 물론 우드를 잘 치는 분들은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지형도 좁고 그다음 막 바람도 많이 불고 하면 이 샷이 굉장히 어떤 재능으로서 발휘가 되니까 그걸 한번 사용해 보셔도 괜찮습니다. 그렇게 하고 나서 좀 세게 쳐보는 거예요. 딱 놓고 이제 들었잖아요. 그럼 이제 지금은 살살 어떻게 때리는 걸 했지만 딱 들어서 다운 블로 그냥 바닥을 딱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아까 세게 쳤으니까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뜨겠죠. 다운 블로여도.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제 기준에는 240 정도.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치는 것보다 한 10m 뭐 마이너스 정도 나왔는데 이렇게 해도 플레이가 어렵지 않다니까요. 근데 왜 공이 낮지만 멀리 가느냐? 정타가 나니까 그런 거예요. 다운 블로 정말 중요해요. 그런데 이 연습을 하는데 저야 뭐 페이스를 막 뭐 살면서 계속 페이스만 왔다 갔다 하지 않았겠어요?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만큼은 안 되더라도 딱 했더니 자꾸 오른쪽으로 밀려. 그럼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? 이 긴 클럽이 아무리 잘 쳐도 돌아 들어오다 맞으니까 밀려. 그러면 공을 완전히는 아니어도 한 개 정도, 맥스 한 개 정도만 가운데에서 왼쪽으로 옮겨놓고 또 들고 치는 연습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. 왜냐하면 그래야지 이 클럽의 무게에 맞는 그립의 악력을 유지하는 연습을 할 수가 있어요. 근데 내려놓으면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. 나중에 어퍼블로우를 할 때는 1층을 쓰면서 2층에 있는 공을 치기 때문에 바닥에 놔도 되지만 그 다운블로우와 사이드블로우 할 때는 1층을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. 그러니까 들고 이렇게 연습을 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들면 꽉 잡으면 오히려 여기다가 못 갖다 놔요. 보세요. 꽉 잡으면 채가 이렇게 올라가요. 그 다음에 느슨하게 잡으면 쳐져요. 근데 여러분들이 딱 여기에다가 놓을 수 있는 정도의 압력, 그리고 그립의 악력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들고 연습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많이 추천을 합니다. 그러니까 뭐 꼭 모든 클럽을 들고 쳐야 되는 건 아니지만 들고 연습을 했을 때 이 클럽과 여러분이 친해지기도 쉽고 그 다음에 클럽의 무게에 따른 내가 그립의 압력을 조절하는 능력도 자연스레 배양이 되니까 그걸 연습하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지금 한 개 왼쪽으로 놨어요. 그리고 여기서 번쩍 들고 밑으로 딱 치는 거예요. 그러면 여러분이 쫙 해가지고 깔려가지고 나가는 공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. 아시겠어요? 그래서 이 연습을 지속적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. 뭐 마음 같아서는 사실은 좀 그래도 안 되면 왼쪽으로 더 옮겨놓고 쳐도 돼요. 근데 지금은 제가 드라이버를 본질, 여러분이 이렇게 바꿔야 돼요, 스윙을 바꿔야 돼요가 아니에요. 이거는 이거랑 똑같은 연습이에요. 그냥 바닥에 놓고 아이언 몸 풀 때 위로 들어서 이렇게 다운 블로우 하는 거랑 거의 같은 맥락으로서 연습을 시키는 거나 같지만 이 드라이버는 공을 못 띄우니까 티 위에 올려놓은 것뿐이 없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 연습을 진짜 많이 하십시오.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 뭐 다운 블로우, 사이드 블로우겠죠. 그 다음에 어퍼 블로우는 실전용인데 실전용은 사실은 사이드 블로우 또는 어퍼 블로우 둘 중에 하나 여러분들이 뭐 구질도 마음에 들고 왜 사람마다 좀 습관은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팍 이렇게 내려가면서 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덮어서 치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따라 다르니까 여러분이 사이드나 어퍼 쪽에서 여러분의 본래의 구질 실전용을 찾는 거지 여기에서는 그냥 어떤 느낌이냐면
지금 뭐 티위에 올려놓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 자동 타석 가면 자동 티 올라오잖아요. 그럼 딱 그 상태에서 들고 위에서 계속 이렇게 찍어가지고 다운블로 연습을 많이 하는 거예요. 근데 그 바닥에 있는 걸 많이 때리면 이 샤프트에 부담이 가지만 공 떠 있는 거 막 찍는 거는 부담 없어요.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연습을 하는데 자꾸 뽕샷이 나잖아요.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꾸 1층 집, 남의 집을 침범하고 있다는 겁니다. 아주 좋지 않은 습관이고 그 문제는 여러분의 이 등각도, 파스처의 문제예요. 이건 제가 다음 시간에 다운블로 한 번 더 할 거거든요. 그래서 그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셨죠? 지금은 여러분의 감각으로 한번 찾아보세요. 근데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게 어떻게 하면 그 각도를 유지하면서 정확한 샷을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세국동 옥선생 이병욱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골프레슨은 이병욱 골프학교에서. 좋아요, 구독은 덤!